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 가운데 우리를 선수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유통일 우리가 이루어드리길 원하오니 오늘 이 밤으로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원없이 한없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시는 목사님 영력과 체력을 강력히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매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어느 것이 진리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 뿐이네.
맞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부터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18절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육신의 눈에 안 보여도 육신의 손에 안 잡혀도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내 생각보다가 내 느낌보다가 더 사실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여 이 자리까지 끝까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1대1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육신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그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병든 육체는 싹 고쳐주시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은 풀어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심이 실감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먹 쥐시고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앞뒤로 다시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 기다리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이야. 신랑
외치옵니다. 주 끝까지 앉아 계시나요? 아, 갈 집이 없구나. 주먹지어야 또 김치국을 한 그릇씩 내가 또 옆에 자위해봐요. 너 오늘 복 받았다. 이게 끝장을 잘 봐야 돼. 끝장을. 그게 한국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해서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끝장을 잘 봐야 된다.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가 어딨냐. 끝장을 못 보는 거야. 내가 이 세계적인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나는 끝장 보는 거야. 한번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까보면 죽어 해가지고 그냥 끝장을 보는 거야. 끝장을. 끝장. 주먹 다 치어요. 다시 옆에 자위 해봐자. 끝장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끝장을 보게 돼 있어. 왜냐하면 내가 성경의 구조를 가르쳐주고 있거든. 사람들이요 성경을 첫날 읽어도 몰라요. 모른다니까. 왜? 목사님들이 설명을 잘 못하는 거야. 아주 쉬운 성경을 지 혼자 아는 척 하려고 아주 어렵게 가르쳐. 그래서 성도들 다 망쳐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성경 구조를 창세기 1장에 전체 다 박아넣어놨어. 믿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자, 이게 성경 전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복음으로 설계를 했어요. 무엇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창세기 1장에 미리 다 박아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일곱 가지야. 믿습니까? 이후로 창세기 1장 이후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모든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말 안 해요. 성경은요 딱 하나님이 판을 짜면 이것이 계시록 22장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복음의 구조가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 예수. 예수, 예수. 다섯, 예수.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 그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번 말해도 똑같은 말만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래, 복음. 뭐라고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해요. 누구에 관한 거? 자기 복음 외에는 관심 없다 이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촌의 교회가 왜 타락하고 왜 전체 지구촌 교회가 이슬람한테 졌느냐. 미치겠어. 특별히 유럽, 미국도 이슬람한테 지금 질듯 말듯 해. 어떻게 참 복음이 사이비오 가짜요 사탄인 이슬람한테 지냐고. 미치고 팔자 뛰어내리지. 이게 다 왜 이렇게 됐냐. 2000년 동안에 신학자들이 개판을 칩니다. 목회자들이 개판을 칩니다. 신부들이 개판을 칩니다. 그래서 이슬람한테 쳤다니까 지금.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겨야 돼요. 다시 우리가 역전승해서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지구촌에 이슬람 싹 몰아내고 오직 예수. 할렐루야. 어떻게 종교들이 세운 나라가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 뭐 새해에 뭐 세상에 뭐 각 정당에서 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뭐 예수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뭐 이슬람으로 다 합해서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며. 또 뭐라면 뭐 남자와 여자의 합해서 이름으로. 내가 미국 와서 욕을 해서 미안한데 야 이 개새끼들아 그걸 기도라고 하고 앉아서 이 개새끼들아. 근데 그런 걸 듣고도 또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이 정상적 기독교인들은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요. 나같이 강화문 광장에서 의로운 분노로 튀어나가야지. 문재인 야 이 개새끼야 죽여. 이래야 복음이 너 속에 있다는 증거라고. 그런 말을 듣고도 하나의 분노도 안 일어나고 멍청하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게 독일의 티빙일 대학에서 온 1920년도에 이 미국 교회가 타락한 것이 오래 안 됐어요. 내가 25년 전에 토론토에 와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내가 집회했던 그 교회 밑에서 무슨 음악 소리가 또 들려.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캐나다 현지인 교회를. 그래서 본교회 목사한테 물어봤어. 아니 왜 밑에서 자꾸 시끄럽게 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나는 현지 교회하고 한국 교회가 동시에 부흥회를 한 줄 알았어. 그럼 내가 왜 같은 날짜를 잡았냐고. 왜 이 주간에 왜 미국 교회가 밑에서 왜 또 부흥회를 하냐고. 다른 주간에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동의하는 거 아니라 그래. 근데 왜 소리가 들려 그러더니 교회 유지가 안 돼서 나이트클럽으로 빌려줬대. 자 이게 25년 전이야. 빌려줬다는 거야. 뭘 우야 우는 미국은 더하지. 맨하탄에 가봐요. 교회가 면에서 술집 된 거 있어 없어? 그것도 모르고 사나? 미국 살면서 그것도 모르고 사냐? 아니 교회가 술집 된 게 한두 개냐고 지금 메나탄에 말이야. 그러면서도 정상적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나만 안 그러면 돼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너는 요 같은 범죄자야. 그래서 그 다음날 점심 때 그 원래 본교회 주인 그 캐나다 목사님하고 그 교회를 빌려서 부흥회하는 한국교회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내가 따졌어요. 어떻게 예배당을 나이트클럽으로 빌려주냐 그랬더니 헌금이 유지가 안 돼서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날 보고 하는 말이 한국교회도 조심하라 그래요. 그때 미국 목사님이 뭘 조심하냐 그랬더니 날 보고 미국과 캐나다 교회의 전성기가 언제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뭐 신학교에서 주소 들은 게 있어서 그게 저 무디 시절 1800년도에 무디 스포츠 토레이 찰슨이 에드워드 조나단 그 시대가 전성기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때는 씨를 심었고 이게 꽃이 피어서 만개한 것은 언제냐.
1930년도부터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더 극렬한 표현은 뭐냐? 케네디 대통령이 일어날 때까지가 가장 신앙이 좋았던 거예요. 미국 역사상, 미국의 250년 역사상 신앙이 제일 좋았을 때가 불과 몇 년 전이 아니에요. 케네디가 돼도 1960년대 초 그때까지가 가장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이 딱 되고 주기도문 띄어, 사도신경 띄어, 공립학교에서는 성경 못 가르쳐. 자,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또 미국에서 건너온 성가대 출신 비틀전지 뭐 비처럼지 이 자식들이 건너와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짜가짝짜가짝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주일날이 됐는데 애들 보고 오라고, 부모님들은 교회로 들어가려고 그래. 비틀전지 개새끼인지 음악하는 애들이, 그 다음에 프로야구 스포츠, 프로야구 아이스하키, 뭐 미국식 미식축구 있잖아, 식축구. 전쟁이 붙어, 주일날 전쟁이 붙었는데 전통적인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놓고 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교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무너지는 거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순간적. 순간적이라는 거야. 내가 이 말을 들은 적이 25년 전인데 한국교회 1,200만 벌어놨다고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안 되겠다. 한국교회만큼은 지구촌에서 지켜야겠다. 그래서 내가 청교도 운동을 New Puritan Movement 운동을 극렬하게 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 목사님들한테 달렸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들을 붙잡고 30년 동안을 제가 여기 송병기 목사님, 여기 아까 낮에도 왔다가 김원기 목사님, 베데스다 교회 또 안찬희 목사님 이분들로 내가 그 보스턴에 청교도 배가 처음 들어온 그 프리마스 항구 가봤죠. 불쌍하네. 미국 살면요, 참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거기를 가서 내가 그 영어로 된 간판을 다 통역하고 읽으라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읽어서 알고 그래서 간판에 그 영국에서 온 그 과정을 나보고 통역해, 내가 통역해서 좀 읽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는 영국의 프리마스 항구에서 출발했다. 이게 청교도야 출발했는데 처음에 어떤 문은 갈로하고 105명, 102명이 출발했다. 근데 건너오면서 절반이 죽었다. 왜? 주일날이 되면 배를 항해를 안 하는 거야. 주일날이 되면요, 닻철 내리고 돛을 접고 주일날은 안 간다 이거예요. 하루 종일 망망 바다에서 예배만 드려. 이걸 가리켜 청교도라고. 미국 교회요, 이거 개판 돼버렸어. 이래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절반이 죽었어. 죽어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왜? 남자가 죽고 여자가 살아. 여자가 죽고 남자가 살았으니 가정을 재편하는 것이 주의 뜻이냐, 각자가 다 과거하고 호래비로 사는 게 뜻이냐인데 응답을 받아요. 다시 가정을 재편하라. 그래서 거기 보면서 해서 누구는 누구의 아내가 되다, 누구는 누구의 아내가 되다, 이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청교도 운동이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야. 아멘. 근데 왜 무너졌냐 말이야. 왜 도대체 미국 교회가 왜 무너졌냐 이거요. 미국 교회는 또 무너졌다 할지라도 한인 교회는 무너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동성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목사 그만두라고.
동성애해도 된다고 설교하는 사람 목사를 그만두라니까. 왜 교회를 붙잡고 밥 처먹고 살라 그래 이 개자식이야. 그렇게 직장이 없어. 한국으로 와. 내가 지식 줄게. 얘 이 개자식들 말이야. 우리 한국 교회도 보세요. 코로나가 왔거든. 문재인 이 개새끼가 한국 교회를 해체하려고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다. 그리고 예배를 꼭 하려면 유튜브로 하도 19명만 예배를 해라. 그랬더니 소강석 이 개자식이 청와대 가가지고 19명 예배 드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25개 교단장을 데려가서 신사참배를 했어. 소강석 이 개자식. 그러나 나는 절대로 굴복 안 했어요. 절대로 난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미국처럼 주일날 예배를 계속했어요. 했더니 박원순 서울시장 이 개새끼가 우리 교회를 못을 박아버렸어요. 문을 못 들어오도록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강원 광장에 나가서 주일날 예배를 계속 진행한다 이거죠. 그랬더니 코로나법으로 우리 교회를 12가지로 고발을 했어. 근데 지난달에 100% 다 무죄가 됐어. 기가 막히게. 그런 목사 새끼들이요 하는 말이 그래요. 일제시대 때 한 신사참배를 회개하자. 회개하자고 할 길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신사참배가 나타났거든. 이게 코로나거든. 지들이 신사참배를 새로운 신념을 하면서 뭘 회개해 회개하기니 개자식아.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악에 굴복 안 해요. 절대 굴복 안 해요. 여러분도 절대로 굴복하면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아야 니들 소리지지 말고 안 했어. 예. 코로나 때 예배했어? 100% 다 했어? 미국은 원래 대법원에서 재판해서 다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도 법적으로 하지 마라 그랬어야 진짜가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 하여튼 내가 신문에 보니까 미국 교회는 뭐 그래도 미국 교회 처음에는 좀 탄압을 받았지. 받았어? 근데도 예배했어요? 3개월은 예배 안 했어? 아니 3개월 동안 예배 안 했어? 니들도 나쁜 놈이네 이제 보니까. 걸리면 걸린 놈만 집에 가면 되는 거지 왜 또 들어. 우리 교회도 걸린 사람 많은데요 걸린 사람은 내가 집에 가서 있으라 그러고 우린 무조건 예배 강행한 거야. 자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얘기. 3년을 내가 겪어봤더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독감하고 비슷해요. 첫째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 보호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들을 때하고 하루에 세 번씩을 콧구멍을 쑤세요. 주일날 예배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간 사람 여기 다 알 거야. 정문을 딱 막아놓고 우리 교회 들어오려고 되면 일단 키트 검사를 해요. 키트 검사를 해보고 거기서 걸린 사람은 약을 줘요. 약을. 코프 시럽을 줘요. 코프 시럽을 하루에 두 개씩 먹고 집에 가서 3일만 기다려야 돼. 그러면 3일 후에 다 나와서 또 돌아와요. 감기만도 못해. 그런데 보니까 코로나가 내 균이 나한테 들어왔다. 이거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코로나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첫날 안 사람은 이틀이면 고쳐요. 이틀 몰랐다 그러면 나흘 돼야 나아요. 3일 몰랐다 그러면 6일 돼야 나아요. 일주일을 몰랐다 그러면 14일 돼야 돼요. 열흘 동안 내가 몰랐다 들었지 이 사람은 중환자실에 실려가요.
내가 딱 3년을 겪어봤어. 코로나는 일찍 발견하면 이거는 독감이고 뭐 감기만 똑같아. 금방 나고. 우리 며느리 양매리 알지? 양매리가 새벽기도 나오다가 딱 잡혀서 걸렸어. 야! 나보고 아버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집에 가서 코로나 3개씩 먹어. 저기 뭐야 공부실험. 그랬더니 하루 만에 깨끗하게 나왔어. 내가 좋은 거 가르쳐 줬지요. 빨리 돈 내. 이건 위대한 걸 가르쳐 줘. 이건 사실이야 사실. 코로나는 근데 우리 청교도 목사님 중에서도 세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뭐 하다 돌아가냐? 있습니다 하다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막 기침하면 피를 토하는데도 주여 믿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만든 자연 질서를 너는 어긴 거야. 약 먹는 것도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든 자연법이라고. 그 자연법을 어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자연법도 누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자연법을 어기는 사람은 주님이 용서 안 한다고. 그거는 주님 하늘나라를 호출해요, 호출해. 여러분, 호출 당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만든 자연법도 잘 지켰어요. 약 먹을 때는 약 먹고, 공포 시험도 열심히 드시고, 아멘. 그래서, 오래오래 살지어다. 그래서 예수, 한국, 그 다음 뭐야? 이거 다 완성해놓고, 하늘나라 가자, 이거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준비가 뭐냐면 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돼. 성경 구조는 너무 쉬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딱 박아놨어. 뭐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이게 복음의 첫 단추야. 알았죠? 둘째는 뭐냐? 십자가에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늘나라 승천한다. 지금도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십니까? 오셔서 이 땅을 천년 왕국을 만든다. 이게 복음의 한 세트였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광물 중에서 보소 여자들이 좋아하는 아니 다이아 망고가 있어. 말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수정이 있어. 수정. 수정 알아요? 수정은요, 큰 수정을 망치가지고 딱 때리면 쪼개져도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이 쪼개져. 이해가 되죠? 성경은요, 전체를 다 하나로 봐도 복음이야. 장별로 찢어놔도 생긴 모양은 복음이야.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7대 명절이야. 자, 보세요. 7대 명절 한번 보세요. 이게 나타나는 형태만 달라요.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야. 한번 따라해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건 뭐 하는 소리냐? 유월절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무교절은 뭐냐? 죽은 예수가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는다. 초실절은 뭐냐? 부활한다. 오순절은 뭐냐? 성령을 부어준다.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한다. 속죄절은 재림해서 성도들을 성결케 한다. 그리고 장막절은 뭐냐? 결국 천년왕국으로 데려간다. 똑같아요. 창세기 1장하고 이렇게 성경이 초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먹 지어봐요. 옆에 저희가 너 이거 알고 살았냐 물어봐.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복 받았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내일까지 예배 이제 잘 듣는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은 것보다 효과가 됐어요. 성경 읽으면 뭐하겠어? 어? 까만 것은 그리요, 하얀 것은 종인데
읽으면 뭐하겠어. 그러나 이 전체의 도표를 보면, 내가 만든 이 도표를 보면 한방에 이해되지. 아, 성경 구조가 저렇게 됐구나. 창세기 1장이 다요. 이게 복음의 엑기스가 딱딱. 이것이 옮겨간 것이 7대 명절. 이제 이해됐어요? 진짜 이해됐어요? 그럼 날 따라해봐. 아, 아 할 땐 좀 감정을 넣어서 아 되니까 뭔 말이야. 무처럼 아 이러고 말고 이제 감정을 넣어서 이제 아 그렇구나. 아멘. 그런데 이것이 계속 옮겨다녀. 이게 옮겨간 것이 성막이에요. 뭐라고요? 전부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옮겨간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야. 다야, 성경 다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 전체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사건, 가정, 전쟁, 문화 모든 데다가 이 복음이 다 거기에 박혀있는 거예요. 이걸 캐내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들은 뭐 캐낼 것도 없지. 내가 다 가르쳐줬어. 아멘. 아멘. 근데 사실은 창세기 1장을 완전하게 알면 성경 다 아는 것 같아요. 왜? 모든 성경이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의 일곱 가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딱 지금부터 내가 5분만 설교하고 난 힘들어 설교를 못해. 힘이 넘치는 장경동 목사한테 넘기고 내일 주일날 내가 또 설교하러 나와야 되니까. 자 보세요. 성경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어디냐? 종말론이야. 그 중에 다니엘서요. 펴봐요. 자 보라고요. 내가 아까 그랬지. 주먹 다시 지어봐. 김치국도 한 것도 있냐. 너 오늘 복 받았다. 아멘. 구약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어린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잡혀갔는데 바로 잡혀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 첫 번째 꿈이 뭐냐? 동상의 꿈을 꾼 거야. 보세요, 동상. 동상, 동상 가운데 동상 있잖아. 근데 이 동상의 종류가 따라해봐요. 머리는 금이요. 가서 가슴은 은이요. 가서 배는 노시요. 두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열 개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큰 돌이 내려오더니 발가락 열 개를 딱 때려버렸어. 때리니까 동상이 다 가루가 됐어. 뭐가 됐어? 흔적도 없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돌이 점점 커지더니 지구를 덮어버렸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서 박사들을 다 불렀어. 여봐라, 내가 오늘까지 너희들이 월급을 많이 주고 좋은 걸 너희들이 다 처먹으라고 해주고 왜 너희들을 이렇게 준비시켰느냐? 이때를 위하여 이 꿈 좀 해석해 달라고 내가 너희들을 키웠다 이거야. 그랬더니 박사들이 하는 말이, 왕이여 이제 말씀하소서. 그러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왕 치고는 기가 막힌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야, 내가 꿈 내용을 말해주고 이걸 해석하라 그러면 니들이 가짜로 풀러 대버리네.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냐? 그럴 거 없다. 어젯밤에 내가 뭔 꿈을 꿨는지 그거부터 말해봐라. 이 왕이 지혜롭단 말이야. 그랬더니 박사들, 역대 이후로 왕같이 무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셉도 바로 왕이 꿈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해달라 그랬습니다. 야, 이 자식들 다 잡아. 쓰레기 같은 거. 다 불태워, 이제 다 죽여버려. 이놈들이 둘러대면서 말이야 가짜로 해석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다 체포돼서 가는데
군대장 안에 여기 세어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어보니까 한 놈이 빠졌어. 다니엘이 빠진 거야. 이 한 놈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 새끼는요 하루에 세 번씩 골방에 들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향하여 이상한 말을 해요. 여러분 데려와 이 새끼 데려와. 그 데려왔어. 야 이 자식아, 너도 죽었어. 오늘 다 박사들은 다 죽는 거야. 왜 죽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때 다니엘이가 얘 이판사판이야. 그래서 뭐라 했냐, 나를 왕 앞으로 데려와 달라 그랬어.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 그때까지 다니엘은 계시가 안 내려왔어. 왜? 그래야 하루라도 더 살지. 믿져봐요 본전 아니야? 여러분들도 믿져봐요 본전일 때는 질러버려야 돼. 어차피 죽는 것 같냐, 이 판사. 그래서 왕한테 갔더니, 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꿈꾼 것을 너가 해석할 수 있겠냐? 해석할 수 있다. 해석 말고 내가 어젯밤에 뭔 꿈을 꿨는지 그거부터 말할 수 있겠느냐? 하룻밤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 하룻밤만 기다려주지.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다니엘이가 밤새도록 체라 기도를 하는 거야. 왕에게 보여준 똑같은 내용을 나한테도 보여달라. 그리고 새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 야, 어차피 우리 다 죽는데 잠자지 말고 체라 기도 하자고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연합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과 똑같은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야. 따라해봐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10개요. 공중에서 돌이 내려오는데 발가락 10개를 딱 치니까 동상은 타작마당에 먼지처럼 겨처럼 없어져 버려. 그리고 돌이 점점 커지더니 세상을 덮었다니. 갔어요 아침에. 그래서 알겠느냐? 압니다. 해석 말고 어젯밤에 내가 뭔 꿈을 꿨는지 그걸 말하겠느냐? 그걸 모르고서는 내가 올 리가 없다 이거야. 자, 그러면 왕이요, 다니엘이가 이제 공기를 잡는 거야. 이 꿈에 대한 내용은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데 어젯밤에 내가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어. 여러분도 모든 기회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드려요. 자기 실력으로 알았다 그러면 돼 안 돼? 모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자녀가 공부해서 하버드를 들어갔다. 누구 때문에 들어갔다? 말도 안 하고 난리야. 남편이 돈을 세게 벌었다. 누구 때문에? 모든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그랬더니, 야야, 잡소리 하지 말고 어제 꿈을 꾼 거 그것만 빨리 말해봐. 내하고 똑같은 꿈을 꿨는지. 왕이요, 이렇게 성질머리가 급하고 난리야. 자, 어젯밤에 왕께서 꿈을 하나 꿨는데 이런 꿈을 꿨죠? 머리는 뭐요? 가슴은 뭐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야 다니엘아, 이제 그만 말하고 해석 좀 말해봐라. 성질머리가 더럽게 급하고 난리야. 끝까지 다 듣고 그래서 쫙 설명한 뒤에, 왕이여, 이 꿈은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돌이 내려올 때까지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지금부터 왕시대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금인데 이것은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가슴은 은인데 바벨론 나라 다음에 일어날 메대파살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다리 동로마 서로마가 나타납니다. 발가락이 10개인데 이건 미래의 나라입니다. 그때 두
돌이 내려와서 동상을 쳐부신 것처럼 이 세상은 결국은 예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이 자리 잘 있었지? 여러분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다 뭐예요? 마르고 닳도록 성경 읽어도 다니엘서 몰라요. 그래서 청강우리가 필요하대. 아멘. 그리고 나서 7장에 가면 이번에 다니엘이가 직접 꿈을 꿨는데 큰 바다에서 짐승 네 마리가 튀어나왔어. 첫 번째 짐승은 사자야. 두 번째 짐승은 곰이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요.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없어.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인데 뿔이 몇 개요? 10개가 붙었어.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7장 2장에 나타난 계시가 대풀이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말할 때 꼭 두 번 말해요. 요셉도 봐요. 7년 풍년 7년 풍년 말이에요. 맞짱 말은 말 소 그다음에 뭐 이사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에 특별히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는 거야. 자 그럼 합해서 말하면 따라해봐요. 머리는 금이요. 사자요. 바벨론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그래서 배는 노시요. 헬라요. 다시요. 표범이요. 두 다리는 로마요. 크고 무서운 짐승. 다시 발가락은 열 개요. 뿔은 열 개요. 똑같은 거야. 그래야 다니엘서는 2장의 계시와 7장의 계시가 같다 다르다 같다. 똑같은 내용이 대풀이 나왔어. 그것은 뭐냐? 그때 바벨론 시대부터 요한계시록에 세루살렘이 내려올 때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어질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한눈에 보여준 거야. 다시 주목해. 김치국을 또 안 끊고. 난 이걸 가르쳐 주려면 아까워서 못 가르쳐 줬어. 아까워서 못 가르쳐 줬어. 근데 내가 왜 아깝게 생각하냐면 듣는 사람들이 정성껏 안 들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성경 공부요. 맨날 하는 거다 나은 거야. 믿습니까? 주먹치요. 너 오늘 복 받았다. 복 받았어. 자, 세 번째 기둥을 잘 보세요. 이 계시가 임한 이후에 다니엘이가 21일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 다니엘이 21일 금식한 거 알죠? 근데 그게 왜 했는지를 모르고 애새끼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라고 21일 새벽 기도해요. 또 그건 다 헛방이에요. 다니엘이가 왜 21일 작정 기도를 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뭐냐면 이미 다니엘에게는 두 계시가 임했어. 하나는 동상의 기둥이야. 또 하나는 뭐냐? 짐승의 기둥인데 여기는 모든 역사가 이방 제국 중심으로 되었고 유대인들은 없는 거야. 봐요,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지.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란 말이야.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 페르시아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배는 헬라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세상이 진행되어 간다. 이게 다니엘서가 기록된 뒤에 먼저 기록된 뒤에 역사는 1.1회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먼저 다 설계해놓고 그 다음에 역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지금부터 5년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목 수술을 하다가 내가 죽었어.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을 내가 경험했어. 주치의가 실수를 해가지고 의료사고를 일으켰다고. 내 목속에 있는 그 석회, 돌을 긁어내다가 칼을 너무 깊이 넣어가지고
소설 끝났는데 마취해서 7시간만 끝났는데 머리를 못 드는 거야. 왜? 열을 너무 세게 잡아. 그랬더니 그 장로님인데 말을 자수했어. 목사님, 내가 의료사고를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7시간을 다시 수술하는데 왜? 목을 못 드니까 목에다가 쇠를 박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목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내 목이 스스로 못 들어. 쇠를 앞에 박았어. 그러고 또 한 주일 지난 뒤에 한 개 더 박아야 된대. 그래서 7시간의 마취 수술을 한 달 안에 세 번을 하게 돼. 그리고 그 세 번째 수술을 할 때 결국은 내가 죽음이 왔어. 와서 퇴근하면서 그래. 집사람 보고 사모님, 요 수치 있죠. 컴퓨터 달라고 지기 부부부부 하는 거 있죠. 요것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목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되려면 95 이하로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람도 울고 우리 딸 한나도 울고 밤새도록 우는데 새벽 2시가 된 거야. 잘 들어보세요. 새벽 2시가 됐는데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싹 빠져나오더라고. 나오더니 어두운 터널이야. 터널. 캄캄한 터널 쪽으로 쭉 빨려가다가 터널을 지나니까 눈을 뜰 수 없는 빛의 세상이 나타났어. 거기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천당이야. 기상천외한 걸 보게 됐어. 내가 기상천외한 걸 보게 됐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곳을 바울도 죽기 전에 먼저 갔다 왔어요. 내가 거기를 보게 된 거야. 봤는데 기상천외한 걸 보게 됐어요.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가 빨갱이 잡느라고 바빠서 간증을 못했어. 내가 200석 만들어 놓고 시작하려고 그랬어.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그때 천국에서 본 것들을 다 증언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 전에 박영문 장로라고 내 친구였어. 장경동 목사님과 같은 친구였었는데 그가 천국 지역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걸 보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늘 나는 천국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머지는 내가 200석 만들어 놓고 내 미국 와서 내가 간증 또 할게. 꼭 여러분이 200석 만들란 말이야. 200석 안 만들면 내 간증 안 해버려. 200석 만들래 안 만들래? 아니, 목사님 우리는 투표권도 없고 미국 사는데 어떻게 만들어? 한국에 있는 친척 친구들한테 전화하란 말이야. 전화. 뭐라고 전화해? 정나훈 목사가 말하는 사람을 찍으라고. 300만이 다 후속이 지원하면요 승리해요. 알아들었지? 새끼 손가락인데 라고 약속하라. 내가 원하는 사람들 찍으라고 지금부터 한국으로 전화할래 안 할래? 하기로 전화하면 새끼 손가락을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카피해. 카피 다시 도장 찍어. 안 하기만 해봐라. 거기서 주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줬어. 대한민국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야. 근데 내가 목사님들 붙잡고 30년 동안을 다니엘서를 가르쳤어요. 다니엘서 뿐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를 목사님들한테 모아놓고 30년을 가르쳤다니까. 내가 성경 공부시키는데 아주 내가 선수권자예요. 그래서 저한테 98,000명의 목사님들이 3박 4일 동안 무릎을 딱 꿇고 성경을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가문 운동을 일으킨 거야. 그때 내가 다니엘서를 가르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이게 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를 가르칠 때 보니까 다니엘서는 짐승으로 되어 있는 거야. 짐승 알죠? 짐승으로 되어 있어. 사자요, 그 다음에 곰이요, 표범이요, 크고 무서운 짓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제국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머리가 일곱이야.
짐승인데 머리가 일곱 개가 달린 거야. 뿔이 열 개야. 다섯은 지나갔어. 하나는 있고 하나는 미래에 나타난다. 모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키가 거기 있는 거야. 자, 바다에서 머리가 나오는데 짐승의 짐승, 머리가 일곱 개 짐승이 나오는데 다섯은 이미 망했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그게 뭐냐? 제국을 말하는 제국. 제국. 일반 나라가 아니야. 제국이야. 다섯은 망한 것이 뭐냐? 따라해봐요. 애국. 다시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게 다섯 개의 짐승이야. 망했다 이거야. 하나는 있고, 뭐야? 로마야. 로마는 그 시대에 있는 거야. 그리고 다음 한마디는 자,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잠시 동안 왕로를 산다.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의 나라야. 미래의 나라. 무슨 나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으면 아멘. 나는 이런 설명을 듣고도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걸지 않은 사람들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니엘서를 가르치는 데 나는 아주 선수권자라서 그 당시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들이 다 돼 있는데 그때만 짐승으로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죽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더니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짐승으로 돼 있어요. 중국은 거대한 용이야. 배에 발이 나왔어. 용이. 그리고 입을 벌리고 혓바닥을 내밀고 중국에 주고 와 하면요. 야 미국은 어떤 짐승이냐? 병든 양이야. 미국은 이미 병들었어. 잘 들어야 돼요. 미국은 이미 주님 눈에는 병든 양으로 나타나. 근데 북한에 이제 김정은이가 나타났어. 이거는 원숭이 같이 오라무통 알아요? 오라무통. 오라무탕. 뭐야 그거? 고릴라같이 생긴 거. 이는 킹콩같이 생긴 이 김정은이가 사람인데 털이 달아가지고 이빨을 벌리고 부발을 들고 으악 하니까 남한에서 똑같이 생긴 짐승이 쥐새끼만하게 생긴 것들이 따라서 해요. 깨깨깨기래요. 요게 바로 주사파야. 이렇게 주님이 정확히 보여줬다니까. 내가 그래서 애국운동을 잘하는 거야. 나는 셋째 하늘에 가서 봤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두 발을 들고 우와 표를 하니까 남한에 있는 쥐새끼만한 똑같이 생긴 짐승이 깨깨깨깨 따라해. 그 개새끼가 문재인이요. 이인영, 문재인, 인종석, 이석기, 이 새끼들이 전부 다 지 새끼 같은 짐승이 깨깨깨 하고 난리야. 재밌지? 이렇게 재밌어도 조는 놈이 있어, 여기에. 할 수 없어, 그런 졸음의 은사를 받았어. 그거는 장경동 목사가 나와서 잠을 깨울 거니까, 장경동 목사가 설교할 때 절대로 조는 법이 없어요. 그, 왜냐하면은,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조는 놈이 있었다. 그건 천년 기념물이야. 잘 들어봐요. 그래서 깨깨거리는데 세게 손뼉을 칠 준비를 해봐. 세계 모든 나라의 230개 모든 나라가 다 짐승으로 돼 있는데 어떤 나라는 염소요, 뭐 어떤 나라는 뱀으로 된 나라도 있고 뭐 별 나라들이 다 있는데 대한민국만 빛으로 된 나라야. 빛으로 된 나라. 대한민국만 빛으로 된 나라야. 빛으로 된 나라야. 빛으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이 빛이 북한으로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니까 이 빛이 가는 데는 짐승들이 다 쓰러져 죽어. 김정은의 오라무탕 같은 짐승, 김정은의 짐승이 피스를 준 거야. 이게 압록강을 건너니까 중국의
동북삼성, 길림성, 또 요령성, 흑룡강성의 짐승들이, 뱀들이, 거대한 용들이 피피피 들어 북경을 가니까 북경의 용들이 다 죽는 거야. 상해가 다 죽는 거야. 광동권의 이 모든 용들이 빛이 가면 다 죽어버려. 그래서 이 빛이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결국은 광동권을 지나서 이슬람의 강을 넘어 백투도 예루살렘에 붙은 것은 내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된 거예요. 똑바로, 똑바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야.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나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흥강사 신영균 목사님, 뭐 오간성 목사님, 김충희 이런 사람한테 대한민국은 제사장 국가라 그랬어. 난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 이번에 내가 나는 입신한 것이 아니야. 죽어서 셋째 하늘에 가서 왜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민족을 선택했어. 하나는 유대민족이야.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뭘 위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걸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예수가 왔어. 또 한 가지 민족을 택했어. 누구? 우리야. 대한민국.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재림을 위하여 택한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라는 걸 믿어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우리 모든 교포들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주먹 다 치어요. 옆 사람들, 너 그거 알고 사냐 물어봐. 중국 교, 아니 대적이 미국 교포 300만원 다 선교사로 온 거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일본하고도 다르고 중국하고 다르고 몽골하고 다르고 미국하고 다르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 주님 재림 직전에 주님의 재림을 대비키 위하여 믿습니까? 선교 한국을 한번 불러보자고. 그렇지.
기둥은 밝혀졌어요. 따라해. 동상의 기둥, 짐승의 기둥. 다르다 같다? 내용은 같은 거야.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가 21일 금식이 들어갔어. 왜? 아, 계시가 나타났는데 왜 또 금식하냐? 여기는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거야. 그때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모든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은 이방 나라 중심으로 됐다. 왜?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느부갓네살이요. 다시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곰이요, 고레스요. 다시 배는 노시요, 헬라요, 포범이요, 알렉산더요. 다시 두 다리는 로마요, 철이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이거는 가이사야, 가이사. 로마의 황제 가이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이 있어, 없어? 그럼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왔는데 이렇게 살다가 후손들이 이방 사람하고 다 결혼해서 그냥 민족이 풀어져 없어지는 거야. 도대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가 21일 금식 들어갔어. 하나님, 따라해봐. 하나님. 누가? 이런 걸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나오든지 무슨 뭐 짐승이나 나하고 관계없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세요. 다니엘은 애국자인 거야. 누구 같은 애국자야? 전광훈 전광훈 같은 애국자야.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승부를 한 거야. 다시 해봐요. 하나님, 누가 이런 걸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머리가 금이면 뭐 했어? 다 필요 없다. 다 이방 나라라 이거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미래를 보여달라. 금식이 들어갔더니 드디어 71회가 나타났어. 9장이 나타났어. 그래서 다니엘서는 세 기둥이야. 2장의 동상의 기둥, 7장의 짐승의 기둥. 진짜 본질은 뭐냐? 9장에 70일은 나타났는데 이거는 짐승 아니야, 동상 아니고 하나님이 유대민족에 대한 계시는 숫자로 보이는 거예요. 71회로. 아멘. 그래서 모든 종말론은요 71회에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종말론을 말할 때 마태복음 24, 25장에 너희들이 종말론을 알고 싶으면 다니엘이 말한 말을, 다니엘이 말한 말. 예수님이 뭘 부족해서 다니엘을 말할까? 모든 종말로는 다니엘서를 시작해야 2단, 3단, 7단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지구촌에 있는 종말론을 갖춘 목사님들 90%가 2단을 봐요. 지금도요, 여기에, 내가 다 알아. 여기 뭐, 필라델피아 내가 다 알아요. 어떤 목사가 개질할 때인지 다 알아요. 종말론 가지고 성도들 협박해가지고 벌써 후3년 반이 지나가니까 빨리 은행에 통장 돈 찾아오라고? 야, 이 개새끼야. 뭐 666이 나타났는데 이마에 뭐 표가 있는 짐승의 표인데 자기만 그 표가 보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너 이마에 표 있어. 내가 안수하면 그 표가 없어져. 이래가지고 목사들이 종말론 가지고 사기치면 돼, 안 돼? 절대 여러분을 흔들리면 안 돼. 나는 모든 성경에도 나는 도사지만 정말로 또요 난 도사야. 잘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서 종말론을 배우고 내려옵니다. 들을 만한 기가 있는 자는 들으세요. 그래서 이 71회로 끝이 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너가 금식하고 나는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을 주려고 내려오는데 이 바사국 악령들이 공중권세 잡았어. 내가 너한테 못 오도록 나를 막아서 21일 걸렸다. 첫날 응답은 첫날 떨어졌어. 여기서 참고해야 돼. 모든 기도의 응답은 첫날 떨어져. 이 기도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은 기도해놓고 스스로 자기 기도를 부인하면 돼, 안 돼? 천사가 내려와서 이루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21일 만에 내려왔다 그랬어. 드디어 내가 너에게 최고의 목마름, 가장 궁금한 것을 풀어주리라. 너의 민족의 역사는 동상 아니야. 진승으로 말하지 않아. 71의 숫자로 말했는데, 힌트.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떤 선한 왕이 하나 나타난다. 나타나서, 여봐라,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은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왕이 적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주워 먹어서 데려와서 우리가 포로를 종을 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선한 왕이 이렇게 말하다. 그러면 안 되지. 그 나라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명령이 내려서 돌려보내라. 그런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계산에 들어가는 계산이 일곱이 돼가 지난다. 그리고 62대가 지난다. 자, 그 후에 이루어질 해석은 내가 주일날 내일 설교 시간. 나도 드라마를 할 줄 알아. 그래야 여러분이 올 거 아니야. 내일 주일 설교에서 이거 정확히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단으로 빠지게 돼 있어. 지 혼자 막 계산하고 빠지게 돼 있어요. 내일 올래 안 올래? 그래서 71회니까 얼마냐 하면 이게 히브리의 표근 방법으로 71은 뭐냐? 일곱 단이 70개라는 거야. 그 77이 49, 490년이라는 거야. 너희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할 동안에는 490년만 존재한다는 거야. 존재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 먼저 71회 중에서 7이래니까 77이 49, 49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다. 계산 날짜까지도 돼 있어, 날짜까지도. 이게 성경이 이루어기 전이요, 후요? 전이요, 전. 전에 하나님이 설계도를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육신의 예수 초림, 예수님이 올 때까지 다시 62일에가 지나. 그러면 7일에 더하기 60일이면 69일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베들레헴에 기쁘다 구주 오셨다. 아멘. 그때까지가 71일 중에서 69일에가 사용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가 끊어져 없어진다. 십자가에 죽는다. 언제? 69일에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한일에 7년이 남았지? 요 한일에 7년이 요한계시록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것이 7년 대환란인데. 지금 내가 말한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 못하면 99% 이단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야.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 뚝 떨어져서 생긴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야. 나병함은 한일에가 다니엘서로 옮겨간 것이 7년 대환이다. 이해됐어? 에이, 이제는 뭐 내일 알아도 되겠다. 뭐 해, 이제 다 들었어. 해서 다 들어. 그거 뿐인 줄 알아. 정신 나가 소리하고 있어서. 내가 여러분들이 하도 은혜 받는 걸 이뻐가지고 내가 이 다니엘서를 내가 설명해 준 거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자. 300만 이 미국, 캐나다,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은 100%야, 100% 교민청에 가입해야 돼. 내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교사로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교민청을 선교 단체로 내가 만들려고. 아멘. 이번에 가면 내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등록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830만 원 다 등록을 해야 돼. 해외 동포 발명사님을. 왜? 이게 마지막 선교를 위한. 한번 해보실래요? 주먹 다 쥐어요. 주먹 다 쥐어. 옆에 좌우 해봐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오. 그리고 가정, 개인, 자녀 하는 모든 사업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왜? 하나님의 복음에 줄을 섰으니까. 이해됐어요?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어요. 북한의 김정은의 짐승이 쓰러져 죽는 것을. 그런데 내가 이제 가문 운동을 이제 하는 거 봤죠? 그때에 내 가문 광장에서 설교하고 사회를 하는데 성령이 3년 전에 제브란스에서 나를 때려 눕혀가지고 셋째 안으로 불러서 보여준 것을 말을 하는 거야. 보고 있지. 이 빛의 출발점이 바로 광화문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광화문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한 계시가 하도 크므로 내가 교만하고 자고할까봐 하나님이 내 목에 뼈를 부셔놓고 지금 나는 길 가다가 높은 돌을 하나 차서 쓰러지면 바로 하늘을 가야 돼요. 목이 꺾이면 바로 가야 돼요. 이래놓고 하나님이요 나를 써먹고 있다니까. 하나님도 참 성질이 고약스러워. 좀 나도 장경놈처럼 건강하게 펄펄 뛰게 좀 해놓으면 안 되냐고. 그러면은 교만할까봐 나를 요렇게 모가지를 부러뜨려 놓고 이 계시를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그 후에 감방 갔다 와서 지옥을 본 이걸 내가 또 설명해 줄 테니. 와, 기상천외. 자, 성교왕국 부르고 위대한 부흥당사 장경농 목사님을 소개할 테니까 장 목사님이 이제 마무리를 할 테니까. 아멘. 장 목사님은 절대 욕 안 해요. 절대로 무리한 언어를 사용 안 해요. 근데 어제 최초로 여러분의 분위기에 같이 동화하려고 이 씨발마귀 소리도 하고 그랬더니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드디어 장경농도 정강우라고 타락했다고 난리야. 그게 아니고 성경에 바울이 뭐라 그래서 유대인에 가면 뭐라고? 유대인처럼 성경을 그렇게 보는. 헬라에 가면 뭐처럼? 그러면 이런 집회 와서 장경동이가 옛날처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내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다. 여기 와도 그렇게 설교해버리면 안 되지. 왜? 여기는 정강훈이가 녹아있는 데니까 같이 욕을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다고 오늘 또 욕한다는 건 아니고 박자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박자를. 왜? 어차피 장경동하고 나오거든요. 생명을 연합했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고. 아멘. 근데 이 본교의 목사님이 또 나하고 같이 죽어도 같이 죽는다고. 그래서 내일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하고 MOU 한다 그래. 이 본교의 목사님은 복 받았어. 정나은이가 누군지를 모르고 덤볐는데 이거는 복 받은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역사가. 내 성질을요 장 목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한번 물어보라니까. 내가 얼마나 의리팔지요 한번 물어보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 다 일어나. 하시네 복음
바닥까지 한번 가보자. 두 손 높이 들고 짧게 2분 동안 기도하는데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도 전 세계 복음을 위하여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몇 가지 토크를 하고 내가 마이크를 넘겨야 돼. 목사님과 나하고 앉은 30년이 됐어. 악수 한번 하고. 최초로 평택의 강은식 목사님께서 만났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똥구멍까지 다 알아. 내가 욕 잘하는 거 알까 모를까? 실수하는 건 알까 모를까? 이러한 한국교회 그야말로 책을 4만 권 읽은 거예요. 하루는요, 내가 대구에 공연을 마치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전화가 와서 갑자기 어디 가냐 그래. 아, 나 대전을 지나간다니까 빨리 교회로 오라고 오라 그래. 그 갔더니 내가 그동안 책 읽은 걸 메모해 놓고 있죠. 그 A4 용지로 책을 읽고 메모를 다 해놓은 거예요. 누구한테도 안 주는데 내가 형님한테 주려고 이걸 복사를 다 해놨다 그래. 이렇게 이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생명연합이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내가 물러갈게요. 지난 작년 7월 달에 장춘체육관에서 우리 연합 수련을 어마어마하게 모였어. 사진 엄마 한번 보여줄까? 어마어마하게 모였어. 올해도 여름 수련회 하려고 할 텐데 비행기 타고 다 나와. 그리고 5월 달에 또 교민청 대회. 비행기표만 구해오면 모든 롯데호텔 파이브스 타급 호텔 다 공짜로 내가 다 대접해. 자, 이거 보세요. 장춘체육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창에 모여는 자리에서 장경동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갑자기 설교하는데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두 번 울었고 한 번은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한번 울었고 또 한 번은 나는 정강훈 때문에 날마다 울고 있다.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천하의 장경동이가 정강훈 때문에 날마다 울고 있다는데 왜 나를 심나? 전 세계 목사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장경동만 하냐? 장경동은 내 신학사상, 성경관, 인생관, 성질머리, 성격, 개지랄 같은 것도 다 알고도 나를 위해서 운다 그래. 됐어요? 됐어요? 그러므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전 세계 목회자들은 다시는 날 씹지 마. 날 씹으려면 최소한 책을 4만 권 읽고 장경동 같은 수준이 된 뒤에 나를 씹으라. 땡큐. You're welcome. God bless you.
할렐루야. 올라오실 때는 내가 10분만 하고 넘겨준다더니 1시간 45분 하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 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그 하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살자. 자, 나머지 이제 제가 시간 전략해서 하고 마무리하겠는데, 세상에 누가 산다고 그랬죠? 1위가 산다. 이 1위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당에 오면 누가 산다고요? 염소가 산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게 목사님 대개 여기서 끝난 줄 알아요. 교회 나오면 된 줄 알아. 아니. 한 번 더 전도해. 이 교회당에서 어디를 전도해야 돼요? 교회로. 그러면 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사람이 누구요? 아담. 이 아담이 쫄쫄쫄쫄쫄 자식을 낳아주고 오늘 내가 왔는데, 내가 있다는 말은 우리 아버님이 계시다는 말이야. 엄마도 계시고, 아버님이 혼자 나를 낳았어요? 아니. 엄마하고 통해서 난 거예요. 혼자 나온 사람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아빠, 엄마가 있다는 증거요? 내가 있다는 건 부모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시작. 그러면 그 부모님은 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계속 올라오면 누구까지 나와? 그렇지. 그러면 원래 아담은 아담 아버지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런데 아담 아버지가 있으면 그게 아담이지 또.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야. 그리고 아담이 있다는 건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확 줄이면 내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다. 그렇지. 내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옳지. 시작.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냐고. 그렇게 얼마나 무식한 줄도 모르고 하는 소리요. 그런데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이렇게 하와를.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 외로워요. 여자 하나 만들어줘요. 기도 응답으로 하와가 생긴 게 아니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셨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1등이 여자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 저 왼수가 왜 저러는지 몰랐다고. 그 전혀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최고의 선물은 여자다. 그러면 여자에게 최고의 선물은 남자다.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저 왼수를 어찌하면 좋으니까 그 왜 최고의 선물을 왼수를 만들어 놔? 아니요, 왼수를 만들어 놓은 건 자기가 만든 거야. 이거 다 자기 잘못이야? 자, 이렇게 둘을 만드는 이 둘이,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그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치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시과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시과 먹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하고 뭐 얘기하려? 대화를 해요. 소통을. 그러면 하와는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 사탄하고 얘기를 해요. 떨어지는 거 딱 죽는 것도 이게 보통 운동신경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 둘이 있는데도 나뉘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 사탄하고 소통하는 사람. 그러니 지금 미국 뉴욕에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 사탄하고 소통하는 사람.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근데 제가 분명한 게 뭐냐면 어떤 귀신이 여기를 보내겠어요? 아니, 어떤 귀신이 너 가서 거기 가서 은혜 받으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셨다는 게 누구하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야. 왜? 이것들이 번짓거리 하나 보러 온 사람은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지가 않다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왔고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말이야. 이것들이 번짓거리 하는가? 이거는 간첩 같은 사람인데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전도하는데 여섯 제자는 전도한 장면이 나와. 그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마태 이게 다 전도한 장면이 나와. 근데 가룟 유다는 전도한 장면이 안 나와요.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유다를 전도해 놨는데 유다가 그런 놈이 됐을까? 하다가 내가 알아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낸 것이 틀리면 집이는 집이대로 알면 돼. 나를 뭐라 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해. 왜 남을 얘기하냐고. 각자 알아서 해. 아멘. 에.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이 전도한 게 아니라 사탄이 집어든 거야. 사탄이.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나와. 들어봐요. 얼마나 내가 예리한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저 보세요. 곡식 속에, 곡식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린 씨앗인데 잘 때, 잘 때 마귀가 거기다 가라지를 뿌리고 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마귀가 사탄의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패턴으로 나라를 보면 대한민국에 간첩을 심어놓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 그 심어놓은 사람이 회개하고 기어나왔다니까 거기서.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서 그 심어놓은 사람이 회개하고. 잘 들어. 심어놓은 사람이 회개하면 심긴 너도 회개해야지. 심어놓은 사람도 회개하는데 심긴 너는 왜 회개 안 하냐? 자, 그거 왜 그랬을까?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알곡 속에 뿌려서 이놈이 거기서 회개하고 알곡 돼버리면 내가 뺏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놈도 도전을 해요. 이놈도 도전을 해. 근데 그러면 왜 그 도전 속에 심어놓았냐? 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그죠? 자, 그걸 객관적으로 참 신기한 게 언론이 없을 때 모든 주님의 역사가 다 끝났습니다. 만약에 그걸 지금 했다 보면 예수의 제자,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았다. 이게 교회에 맞는다. 언론에 어마어마하게 비난이 됐을 거예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한 놈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놈 때문에 엄청나게 밖으로 기어나온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말을 듣든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잘 다니다가 누가 잘못 오는 거 보면 나 그런 교회 안 나간다. 이걸 노리는 거야. 이걸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설령 교인이 잘못하든 장로가 잘못하든 목사가 잘못하든 그러거나 저러거나 나는 주님을 따라가리라. 뽑으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아주 중요한 사상이니까 가르쳐드릴게요. 요걸 머릿속에다 꼭 입력하고 사세요. 내가 식당을 오픈했어요. 오픈했는데 손님이 딱 하루 한 명 온 거예요. 한 명. 그럼 식당 돼요 안 돼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바깥 만 원 받고 식당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딱 먹더니 더 맛있네. 다음날 한 명 또 데리고 왔어. 두 명 왔어. 두 명.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두 명 오면 돼? 식당 안 해봤구나. 그냥 망해. 매출이 2만 원이야. 2만 원. 네. 근데, 이 두 명이 먹, 맛있네. 그 다음날 두 명이 또 왔어. 네 명. 돼, 안 돼요? 안 돼요. 매출 4만 원, 망합니다. 그런데 네 명이 다음날 또 왔어. 8명 왔어. 8만 원, 안 됩니다. 그런데 26일 되면 몇 명 올까요? 아무렇게 내기 봐. 26일 되면. 56명? 뭐 좀 계산을 해가면서 얘기를 해봐. 아무리 급하게 얘기해도. 2048명, 또 뭐 하는 것 같은데, 자, 따라서 하세요. 절대로! 따라서 하시니까, 절대로! 감정을 믿지 마라! 감정은 배판이다. 6710만 명입니다. 6710만 명. 26대, 34일이 되면 85억입니다. 오 마이 갓. 이 늘어난다는 게 두 배로 늘어난 날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내가 개척을 했어요. 뉴욕에다가. 1년 내내 한 명이 전도가 됐어요. 1년에 한 명. 교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근데 그 한 명이 은혜를 받고 다음에 또 한 명씩 했어요. 네 명 됐어요. 돼요? 안 돼요? 네 명 교인이 돼? 뭐 좀 맞는 소리 좀 해봐봐. 제발 좀.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제발 맞는 말 좀 하세요. 옆에 사람 뭐 인사합시다.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자. 얼치 시작. 네 명, 여덟 명, 26년 되면 몇 명이에요? 26년 되면 6,710만 명. 내가 개척해서 1년에 배가로만 가면 26년 지나면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 등록합니다. 아 참, 김정은이도 거기 위원장 소리 듣다고 그저께 욕 바가지로도 먹어서 그냥. 김정은이 아바치. 그래서 내가 김정은 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해서 그랬더니 김정은 그 새끼 이렇게 말을 하래 나보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여. 그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준 얘기를 한 거여. 34년 5년이 가면 85억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바꿔봅시다. 이렇게 바꿔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아기를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가인이고 작은 아들이 아벨입니다. 자, 요 패턴으로 그리고 얘들이 또 결혼해서 또 둘 낳고 둘 낳고 둘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26대 내려가면 아기가 몇 명이요? 6,710만 명 대한민국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 대를 30년씩 쳐줘도 780년만 주면 내 새끼 갖고도 나라 만든다. 오늘 니네 둘이 이 비전을 담아라. 아니 지금 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가 봐봐. 뭐 잘 사냐 못 사냐 뭐 이쁘냐 안 이쁘게 시뜸스러지 말고 나는 오직 결혼해서 애를 며칠 날이라 둘을 날이라 너는 무조건 다 필요 없다. 노숙자를 해도 좋고 삼성에 이건희 같이 부자가 돼도 좋고 다 좋으니까 무조건 애를 며칠 나가라. 그렇지. 갖고 몇 대만 내려가자. 26대만 내려가면 뭐가 된다?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오. 자, 다시 2억에. 2억에. 확 심어주려고 그래. 2019년도 대한민국 남북한 인구가 한 7,500만쯤 됩니다. 1919년. 뭐 했지 우리가? 3월 1일 날? 3.1절 뭐예요? 그 3.1운동 그때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때는 좀 늘게 한 3천만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인구가 얼마로 준다? 절반 가까이 준다. 그러면 1819년에는 1500만 좀 더 작죠. 2천만 그래. 그러면 1719년에는 그렇지 천만 좀 더 줘봐. 1500만 그러면 임진왜란 때는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오마이갓 잘 들으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대한민국은 정상적 국가가 아니었다. 그냥 백제라는 고구려라는 신라라는 부족 국가였었다. 성경이 우리보다 놀라운 게 아브라함 때 부족 국가였거든요. 아브라함 종업원을 318명을 키워서 그 당시 소돔 고모라 왕을 치고 막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같은 정상적 국가가 아니고 부족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야, 부족 국가에서 나라가 됐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구나. 대한민국이니까 그러지. 미국은 역사 다 통틀어봐. 지금 몇 년밖에 안 됐어. 에? 200 몇십 년 됐죠. 보세요. 200 몇십 년이면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애 낳아서 만든 게 아니고 이사 와서 만든 나라예요. 그죠? 애 낳아서 만든 나라가 아니고 이사 와서. 그래서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얼굴이 다 달라. 그죠? 그치? 왜 자꾸 이사 와가지고 검은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희끄름을 연 사람 막 이사 와가지고 된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너무 구석져서 이사 올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사그리 계속 나가지고 그래서 전에 단일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적으로 리브가가 이삭하고 40살에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요. 2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겨요. 이
이상하게 크지만은 초대가 되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자 그러면 2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면 신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해해야 돼? 어? 어머 촉을 얻어야 돼. 그렇지. 어때 너는 상당히 열렸다 마음에. 아이고 어떻게 네 나이에 그렇게 말을 하냐. 얘 맹우리로 데려가세요. 얘 데려가면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얘 데려가면 어 아주 뭐 그때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딸만 셋 나도 세장 나갈 명분이 됐어요. 참 세상이 무식하니까 왜 나는 그때 어렸나 몰라요. 내가 그때 지금 같았으면 딱 정리했죠. 왜? 딸을 낳건 아들을 낳건 전혀 여자 잘못이 아닙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누르는 사람이 밀크 누르면 밀크 나오고 커피 넣으면 커피 나오지 자판기 가려서 빼주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여자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지가 딸 죽일래 딸 내버렸고 딸 죽일래 딸 내버렸고 계속 딸 죽일래 왜 딸 보고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대변해 볼 똑똑한 사람이 그때는 없었어요. 이제야 나온 거야 이제야. 자 그런데 이삭은요 새장 나가도 되는데 아, 훌륭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 대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 대문 좀 열어주세요. 꼭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시길 바랍니다. 뭔가 내가 부족할 때 내 부족을 탓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남자 중요하세요. 중요합니다. 네가 그런 여자니까 그런 남자 만나지. 네가 그런 여자가 아니니까 그런 남자를 못 만나는 거요. 하나님 왜 나는 저 개떡 같은 놈을 만났나이까. 네가 개떡 같은 년이라 그런지도 몰라. 아이고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이고 주여. 아 진짜 용어가 좀 달라지네. 여기 오니까 희한하네 진짜. 희한하네. 요지는 남편 탓하지 말자 아내 탓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수준이 내 수준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쌍둥이를 줘요. 뱃속에서 애기가 싸워요. 자 애기가 놀아요 싸워요. 싸워? 너 애기 배봤냐? 안 배봤지? 아니 싸우는 것과 노는 것이 구분이 될까요? 아니 애들이 뭐 격투기 했습니까? 그 안에서? 복싱을 했습니까? 놀아요. 근데 딱 느낌이 오는데 노는 것이 노는 것 같지가 않아요. 조금 과해요. 여자는 그걸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노는 것과 싸우는 것을. 그거를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여수 같은 여자라 그러네. 그걸 구분 못하는 여자를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곰 같은 여자라 그러네. 난 진짜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남자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것도 모르고 있는 여자는 좋은 여자입니까? 아 진짜 여자들 보면 하나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쳐가세요. 오늘 잤다. 3일 있다 잤다. 5일 있다 잤다. 계속 쳐가보세요. 그러면 어메, 여기서 뚝 떨어졌네? 그러면 여보 당신 별일 없어? 왜? 뚝 떨어졌어? 어떻게 그렇게 체크를 안 하고 사세요? 그러면 힘을 쓰기 전에 내가 힘을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상상도 못했지 그런 거는. 어? 그런 건 상상도 못했지. 어. 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인 거 모르세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자, 그래가지고 임신을 딱 해서 물어요. 그걸 기도합니다. 아, 놀랍습니다. 하나님! 애들이 뱃속에서 싸워요! 그때 하나님 응답이 이렇게 나와야 봤거든요. 그놈의 새끼들은 왜 싸운다냐?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Two nations are in your womb. 네 자궁 속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 오늘부터 에벤 여자를 보면 아이고 임신하셨는데 국가가 그 안에 있구나. 자,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시차가 차이 나요. 나는 오늘의 아기를 보는데 하나님은 천년 후의 국가를 보는 거야. 하나님하고 인간이 다른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차가 달라. 시차가. 하나님은 오늘로 오늘만 보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오늘로 보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볼지라도 눈을 좀 더 넓게 길게 보면 오늘 안 좋은 것이 내일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멘? 솔직하게 부부가 사랑해서 만나서 지금까지 시종일관 사랑한 여자가 남자가 있나요? 좀 믿어지는 소리를 해봐봐. 이미 노래 속에 답이 다 들어있잖아.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난 모르지. 사랑했다. 봐, 지금 우리 교수님, 사모님도 끄덕끄덕끄덕끄덕끄덕 있잖아. 이게 왜 간증 같거든, 저렇게. 예, 간증 같거든. 그러니까 오늘 미웁다고 미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다 사랑으로 바뀝니다. 아멘. 이 둘을 낳는데, 세상에 사탄은 가인을 붙들고 하나님은 아벨을 붙들어요. 이 가인이 아벨을 해죽여요. 사탄은 고지되게 있죠. 꼭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욕부터 죽여, 욕부터. 자꾸 죽이죠. 그러니까 셋을 낳아요. 쫄쫄쫄쫄쫄쫄 내려가다가 라멕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초창기 사람 중에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가져온 게 일부 다처제를 가져와요. 이놈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살아요. 그리고 아벨은 죽었고 셋이 쫄쫄쫄쫄 나가다가 노아가 나와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셋의 자손은 다 노아고 가인의 자손은 남에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쫄쫄쫄쫄쫄 흩어져서 여기가 나와요. 이것이 이리가 됐고 이것이 염소가 됐고 이것이 양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오늘 목사님들에게 제가 좀 도전을 주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냐 안 하냐, 교회가 크냐 적냐, 예산이 많냐, 제발 그 쓸데없는 데 매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오는가. 지금 제가 여기 와보니까 지금 이렇게 뜯어고쳐야 될 것이 많은데 꼭 미국 오면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본문이 있었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 본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왜냐? 좋은데 그 본문을 주었는데 그 시간 설교하려고 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정해놓은 틀 때문에 그 말씀을 못 전한다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성경이 이런 말이죠. 너희는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날에 네가 말하는 건 네 말이 아니고 내가 말하리라. 자, 적어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한번 서보세요. 아무 준비 없이 서서 막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오면 성령이 말씀 주시는 거고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면 죄송합니다. 내가 양 목사가 맞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제 말 듣고 계속 그냥 쓰면 본인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맨 그 얘기만 한다고 그럽니다. 입력이 좋아야 출력이 좋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나 저나 가만히 보세요. 원고 잘 안 갖고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말은 계속 나오죠. 입력이 좋다 그 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진짜 나름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누적된 말이. 예. 그런데 뭐가 다르냐? 전에는 기록된 말이었는데 지금은 계시된 말이 참 많아요. 예. 저는 모르죠.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똑같은 원고를 준비해 가지고서도 예배를 제가 토요일 일부부터 대배가 들어가거든요. 한 대여섯 번 하는데 설교가 막 달라져요. 왜? 회중이 달라지니까 설교가 달라져요. 더 신기한 겁니다. 그 설교 속에 막 분이 생겨요. 난 모르죠. 왜 내가 설교 속에 분이 생기는가. 그 분을 내서 들어야 될 놈이 그 안에 앉아있어서 그래요. 그때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똑같이 읽으면 회중이 똑같아야 되는데 회중이 바뀌는 게 어떻게 똑같이 읽냐 이거지. 아 이거 내가 지금 조금 성령의 역사를 인간적 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10대를 오면서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노아 한 명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뭐냐? 방주를 짓는 거야. 자, 보세요. 전부 놀러 갑니다. 전부 장가 갑니다. 전부 시집 갑니다. 전부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이 틀립니다. 1위는 술을 먹습니다. 양은 물을 먹습니다. 염소는 술 먹었다, 물 먹었다, 그럽니다. 꺾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 벌써 본인은 뭔 말인지 알아요. 그죠? 자, 그 술도 집에서 술 안 먹으면 1등. 술집 같지만 술 안 먹으면 2등. 집에서 술 먹으면 3등. 술집에서 술 먹으면 4등. 가능할까요? 1등 시작. 집에서 술 안 먹으면 1등. 2등. 술집 같지만 술 안 먹으면 2등. 3등. 집에서 술 먹으면 3등. 4등. 술집 가서 술 먹으면 4등. 몇 번이죠? 너야 1번이겠지. 저 뒤에다 붙는 거 좀 저 뒤에다가. 여러분 것 골라놓으면 신랑 것 대답해보고 신랑 것 골라놓으면 마누라 것 대답해보세요. 몇 번? 1번! 롯은 몇 번이에요? 롯은? 롯이 1번이요? 뭘 알고 오는 얘기냐 지금? 잘 들으세요. 롯은? 놀라운 게 뭐냐면 소돔고모라 멸망하는데 술을 들고 나와요. 술을 들고 나와요. 여러분 막 지진이 나서 막 집이 무너지면 뭐 들고 나가요 여러분은? 누가 나부르더라고. 성경책 들고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야? 아니 5만 원만 주면 성경책을 네가 들고 나오냐? 뭐 들고 나와요? 통장. 너는 휴대폰 들고 나오냐? 돈이 없구나. 통장 아니면 다 이렇게 숨겨놓은 거시기 폐물 그런 것 들고 나오겠죠. 그런데 롯의 두 딸은 뭘 들고 나와요? 걔네들은 이미 소돔고모라 살면서 술이 낙이었어요. 술이 낙이었어요. 본인은 의식이 있었을까요? 아니 뭐 교인 다닌다고 술 못 먹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폐쇄적으로 믿으면 안 돼. 아니 술은 뭐 마귀가 만들었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기 해석을 하는 거야. 그렇지? 한 명만 순종을 해요. 근데 대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하고 같다. 말을 바꾸면 지금 이 시대에 노아가 하는 길이 그게 좋은 길이 아니고 옳은 길도 아니다. 거의 성경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거라. 제가 왜 여기서 설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온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방주를 짓는 노아를 세상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저런 얘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저런 미친놈. 자, 이게 창세기 1장이고 이게 창세기 6장인데 1장에서 6장까지 비 왔다는 구절이 없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니 홍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홍수 개념도 없는데 방주를 지어요. 제정신이? 그거 미쳤다고 그러죠.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자, 요건 내 이해를 해요. 그럼 염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참, 노아는 훌륭해. 우리는 그 순종을 못해.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해요? 저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저는 광신자적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욕을 하나도 안 얻어먹는다? 그게 굉장히 훌륭한 겁니까? 예수님도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바울도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베드로도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여러분은 욕을 전혀 안 얻어먹고, 그게 굉장히 훌륭한 건가?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돌려보자, 이거예요. 가지고 다 죽어요. 노아와 여덟 식구만 삽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요 마귀가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쭉쭉쭉 흘러가는데, 그게 바로 노아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모세고, 여호수아하고 바울이고, 요 사탄이 붙어 쓰는 사람 가인이고, 사울 왕이고, 응? 가룟 유다고, 아나니와 삽비라고. 자, 특징이 뭐냐? 그걸 찾아내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 걸 언, 행, 심, 사라고 합니다. 요 순서가 안 맞아요. 정확하게 사, 심, 언, 행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 생각하고 마음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심, 언행을 언행심사라고 바꿔놨을까? 이 언행을 현상이라 그러고 이 사심을 본질이라 그래요. 사람은 속보다 겉을 시종한다. 속보다 겉을. 그래서 여자들 웃기는 게 오이를 먹는 게 난데 안 먹고 얼굴에 발라요. 아마 내가 볼 때 화장품 사서 바르는 돈을 속에다가 신경 쓰면 여자들이 얼굴은 덜 이뻐도 장수는 5년은 더 살을 거야. 그래서 여자들 전화 오면 뭐해 나와, 아우 나 밥 못 먹어서 못 나가, 이런 여자는 내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화장 안 해서 못 가, 이런 여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현상 위주로 산다. 이거 뭔 위주로 안 보고. 그게 다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쁜 여자가 좋아요, 착한 여자가 좋아요. 그렇지? 네 박자가 딱 나와야죠. 이쁘고 착하면 1등, 안 이쁘고 안 착하면 4등. 문제는 이쁜데 안 착한 게 낫냐, 착한데 안 이쁜 게 낫냐? 착한데 안 이쁜 게 낫다고 말은 다 저렇게 해놓고 남자들은 다 누구한테만 가? 이쁜 여자한테만 가. 그래놓고 후회하고 이혼할 때 법정에서 물어 판사가 왜 헤어지려고 그러세요? 얼굴 보세요. 살게 생겼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 뭐가 안 맞는다. 성격이. 그 말은 안 착하다 그 말이야. 네가 선택했잖아. 마음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 뭘 보고? 그러면 모르냐? 알아. 아는 친구 되드니까 노래 속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다 그렇게 노래는 불러놓고 뭔 여자만 골라, 그냥 예쁜 여자만. 그게 잘못하는 거야. 성경에 다 있어. 이쁘거나 안 이쁘거나 저녁에 불 끄고 살을 때는 아무 지장 없어. 그게 야곱이 네와와 라헬과 잡으면서 느낀 거야. 불 킬 때 라헬이지 불 끄면 아무 상관없어. 내가든지 라헬이든지. 그런데 내가 참고적으로 말하는데 얼굴 여자 보고 여자 얼굴 보고 살 시간 별로 없어. 인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보고 해? 성격 보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미모 신경 쓰지 말고 마음에 신경을 쓰자. 자, 이 생각 속에 사탄의 영향이 오냐, 이 마음 속에 사탄의 영향이 오냐, 행동 속에 사탄이냐, 하나님의 영향이냐. 자,
대표적으로 두 명만 딱 얘기해. 첫째, 사울.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아!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은 뭐하고 산다? 번뇌하고 산다. 자, 저 패턴을 딱 빼다가 부처님에게 넣어보세요. 108 번뇌라. 아, 부처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한 것 아닌가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이 얼마나 예리한 질문이냐 그 말이에요. 그 결정적 증거를 해드릴게요. 절간에 가면 사그리 용입니다. 그림도 용, 조각도 용, 그 용이 사탄인 걸 과연 아실까? 그죠? 딱 증거가 잡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신은 없다. 그래서 무신론이거든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해놨어요. 아,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저것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이 없다 아닙니다. 저 말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았다 그 말입니다. 말을 저렇게 해서 그러지 칭의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있으면 내가 복잡해진다. 말을 세상으로 가져오면 어두웠으면 좋겠다. 화나면 복잡해진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노래를 부를 때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러나 교회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와 어둠을 물리치고 앉자 앉자 앉자. 보세요. 노래 하나 속에 단어 하나 속에 답이 다 나오잖아. 자, 저게 지나면 어떻게 가냐. 사무엘상 18장 8절. 사무엘상 18장 8절 이렇게 갑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에 뭐하여 불쾌. 마음이 어때요? 그렇지. 심히 불쾌하여 놓아요. 아하, 승질내지 마라. 승질내지 마라. 다윗에게 만말을 걸고 내게 천천만을 더 어둡히지 이 나라가 무엇이냐고. 그날 이후로 사울을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못 가겠다. 뭔 말이냐? 저 똑같은 패턴이 지금도 일어났어요. 김정은을 그 북한의 대표 만드는데 12억에 공헌한 사람이 누구야? 장성택이야. 장성택. 고모부가 자기 조카를 거기다 세웠어요. 고마워 한 고마워. 고마워. 거기까지는 고마웠어요.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내 말이 꼭 맞는지 몰라. 그냥 내가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집이는 집이대로 연구해. 널 뭐라고 하지 말고. 문제가 뭐냐면 김정은이가 가는 데는 연합운명 달라붙는데 장성택이가 가는 곳은 막 꽉 달라붙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거를 그 꼴을 못 본 거야. 저 한나동 죽여버려야겠네. 그 패턴이 그 패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절대 독재자 앞에서는 인기를 얻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가 푸틴입니다. 계속 지내보세요. 그러니까 푸틴 앞에서는 걸을 때도 약간 이러고 그래. 그러니까 절대 막 얼굴도 침을 이렇게 바르고 나가요. 이해가 되죠? 네. 결국 행동을 갑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시작. 왕이 그만. 저 왕이 누구요? 제 사울왕입니다.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함에 애돔 사람 도액이 돌이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셋마포에 입은 자 세상에 요즘 말로 85명 목사님들을 죽인 겁니다.
저게 행동입니다. 저게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사무엘상 31장 3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쏜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 다음에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행치 아니한 자. 사울이 자기 칼이 취하고 그 엎드려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이 엎드려 함께 죽으니라. 저 지금 뭔 말이냐면은 이 패턴상으로도 사탄에게 이렇게 얽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똥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걸 똥 자존심이라고 그래. 똥 자존심을 영어로 뭐라 그래? 에? 뭐라고 그런다고? 똥 자존심. 영어로. 그러니까 이 영어가 번역이 안 돼. 자존심은 번역이 되는데 똥 자존심은 번역이 안 돼. 잘 들으세요.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탕자는 사울 못지않게 잘못했죠. 그죠? 탕자는 뭐하고 와요? 회개하고 오죠. 뭐를 안 세운 거야? 자존심. 자존심. 그래. 가서 잘못했다고 하자. 내가 잘못했잖아. 그 자존심을 내는. 근데 왜 사울왕은 저걸 못 내려놨을까? 잘 들으세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마귀가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이제 남자가 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뭐 바람을 피웠다. 여자가 알았어요. 펄펄 뛰어봐.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그럴 때 뭐 내려놓고 자존심 탁 내려놓고 무릎 탁 꿇고 양날 차려. 내가 뭐에 쉬었나 봐. 다윗에서 기도해줘야 뭐. 그거 살아야 돼. 이혼해야 돼. 어? 살아야 돼? 응. 얘하고 결혼해도 되겠어. 얘하고 결혼해도. 응.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이럴 때, 미안하다. 사과는 안 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 남자가 한 말을 연기로 해볼게요. 어떻게 해? 내 식으로 할까? 개 식으로 할까? 개 식으로? 그래, 이제. 맞살! 야, 이!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한 거. 내가 한 게 아니고, 개가 한 거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존심이 내려지는지, 안 내려지는지, 내 자존심이 내려지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자존심이 안 내려지니까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끝내버려? 자살로 끝내. 패턴상 그게 가룟유다. 똑같아요. 사울왕이나 가룟유다나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 솔직히 잘못 있어요? 없어요? 저는 뭐 일찍 주님 만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까지 나름 주를 위해 한평생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는 맑은 하늘의 날벼락 맞아 죽어야 돼. 그게 나요. 내가 맑은 하늘의 날벼락 맞으면 여러분은 지하 3층에서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거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나아가서 뭐해서? 은혜 받아서 뭐해서? 회개해서. 할렐루야. 딱 한 가지 회개하자. 잘잘못을 논하지 말고 뭐 하자?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뭐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것이 우리가 뭐 하는 길이다. 탕자 형처럼 탕자 따지지만 말고 탕자 아버지처럼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 양의 마음이 있다면 미국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논산에서 버스 타고 30분 들어가는 사람 꿈이 뭔지 아세요? 논산 나와 사는 겁니다.
논산 사는 사람 꿈이 뭔지 아세요? 대전 나와 사는 겁니다. 대전 사람 꿈이 뭔지 서울 이사가 사는 겁니다. 서울 사람 꿈이 뭔지 아세요? 미국 와서 사는 겁니다. 미국 사는 사람 꿈이 뭔지 아세요? 뉴저지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종착역은 뉴저지요. 그런데 거기서 행복하지 못하면 너 어디 가려고 그러냐? 너 캄보디아 한번 가봐라 너. 에? 스리랑카 한번 가봐. 도대체 이런 여기서 행복하지 않으면 어디서 행복하려고 그래? 여러분은 무조건 행복해야 돼. 근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건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내려놓음이 안 된 것은 아닌지. 두 손을 가슴에 따버리고 참 부족한 설교지만 듣고 보니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아?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왜 웃어? 뜨끔뜨끔이야? 양의 특징은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고 양의 특징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조용히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잠깐만 조용히 심원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양이지요? 하나님 제가 양이지요? 자꾸 그렇게 부르세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그러면 감사하시고 자꾸 내가 양이지요? 자꾸 내가 양이지요? 그랬더니 속에서 지랄하고 있네. 네가 무슨 양이냐 이 자거다. 그러면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거잖아. 내 속에서 남이 계획된 게 아니잖아 지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부르세요. 계속 부르세요. 하나님 내가 양이지요? 하나님 내가 양이지요? 양이면 감사의 눈물이, 양이 아니면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의 속에서 솟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양이 되면 지금까지 사는 중에 가장 오늘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 염소 같은 나를, 아니 나는 염소보다 못한 이리 같은 나를,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욕을 떼보세요.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만도 못한 놈이 어떻게 양입니까?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은 내가 이리만도 못하다, 여우만도 못하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그런 욕을 듣고 살면서 어떻게 내가 나를 양이라고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네가 양이라면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고 하고 비난하냐 그 말이요. 네가 양이라면 하나님 내 오늘 이 밤에 양이 돼서 돌아가겠지. 여러분은 알잖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양처럼 살았는지,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게, 하나님 보실 때 축복할 수 있게 살았는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게 살았는지, 축복할 수 없게 살았는지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다 좀 용서해 주세요. 다 좀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당장은 그래도 나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장은 나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나는 당자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꼭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하나님이 뭐 말만 듣겠습니까? 내 중심을 보시지. 하나님은 지금 반주가 나오네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송 부르면서 혹 예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그냥 주님 앞에 드릴 때 꼭 기도 제목을 하나씩 써서 드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됩니다.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
환자들의 특징 속에 마음 속에 시끄럽게 뭐 광고 이런 거 보고 있습니까? 백금 화장. 할렐루야. 은혜가 되지요.
야, 내일은 잔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잔치 때에는 더 맛있는 포도주를 주십니다. 예, 아멘이 뭐 상당히 적은데,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9시 30분에 대동연회장에서 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9시 30분에 타시고 오면 되고요. 그리고 장경동 목사님 설교가 9시에 합니다. 9시. 예, 시간 놓치면 안 돼요. 9시. 그러니까 적어도 8시 반에는 오셔서, 아니 8시에는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그리고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정광훈 목사님 아주 주옥 같은 성령의 나타남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늦지 않도록 11시 예배. 그리고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한 분씩 꼭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이 좋은 기회가 어딨어요. 목사님 만나려면 쫓아가도 못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내일 마지막 날이야. 할렐루야. 예, 반드시 전화하셔서 많은 분들 오셔서 마지막 날 은혜 풍성히 받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내일 9시 너무 일러요. 11시 오세요. 11시. 네? 11시 오세요. 9시에 안 와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꼭 9시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마음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은혜 받은 권사님은 단칸방에서 아들 며느리 결혼시키면 은혜 받은 시어머니하고 세상 시어머니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세상 시어머니는요 중간에서 자요. 아들 며느리 못 넘어다니게. 그러나 믿음 좋은 권사님은 가끔 교회 가서 철야해요. 집에 안 들어가고. 왜? 니네 사랑하고 살으라고. 여기까지 얘기해 보면 벌써 내 나인이 어느 나인인지 알겠죠?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전 목사님이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시기 때문은 아니지. 시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걸 감사해야지. 아멘? 이런 난세 이렇게 모아놓고 집회를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비난하는 교회는 소단한 교회 아니요? 두 손을 가슴에 따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감동대로 귀한 힘을 드립니다. 부족한 인간도 신세지면 갚고 싶거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모르는 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저도 신세지면 갖고 싶건을 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모르는 척하면 그건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건강으로 형통함으로 나타나서 내가 돈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 간증을 남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시는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내일 11시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